주말 등장. 외국에서 블루길이나 베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넘어와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잖아. 왜 물만 건너면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리는 걸까? 사실 그 무시무시한 외래종들도 자기네들 고향에선 길을 못 펴고 사는 친구들이야. 먹이사슬에 따라 담당 해진도 있고 개체수도 잘 조절되면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이지. 하지만 낯선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토착생물들이 얘네들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센지 약한지도 모르고 잔뜩 쫄아버리거든. 그러다 보니 이 세계 한정 먼치킨이 되는 거야. 미국에선 악어의 간식거리였던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선 물고기며 개구리며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고 있고, 뉴트리아도 고양이과 동물의 밥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논밭에 싹 조져놓고 있어.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면 또 생태계를 씹어먹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물치는 지금 미국 하천에 작산내고 있고, 한국산 무당 개구리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1993년에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 있는 200여 종의 개구리를 멸종시킨 적도 있지. 물론 원래 생태계에 있던 개체들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포식자와의 서열이 정리되면서 개체수가 관리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최근엔 동남아에서 온톱날 꽃게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얘네는 바로 최상위 포식자한테 걸려서 개체수가 관리될 예정인데, 톱날 꽃게가 그렇게